드디어 진나영과 현성이 이혼했어요. 하지만 진나영은 이혼에 슬퍼하지 않아요. 선영과 우창은 결혼 준비 중이에요. 베이비씻 7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려드릴게요. 수지가 새 환자 지우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치료하는 동안 채우리도 진나영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어요. 친구들, 베이비씻 6회에서 진나영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진나영은 울면서 수지에게 어릴 때부터 항상 너와 비교당했어. 너는 항상 모든 걸 더 잘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번만 너를 이기고 싶었어 라고 말해요. 진나영은 또 울면서 언제부터 내가 너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언니 라고 해요. 이렇게 진나영은 수지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죠. 친구들 126회를 보고 처음으로 진나영이 안쓰럽게 느껴져요. 불쌍한 진나영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기씨 치료에서는 진나영이 채우리의 치료 덕분에 드디어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진나영은 수지를 만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죠. 예전에는 진나영과 수지가 좋은 관계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진나영은 이혼에 대해 언급하며 수지에게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수지는 충격을 받고 망설이며 정말 현성이랑 이혼하고 싶어? 라고 묻죠. 진나영은 감정적으로 나는 현성을 많이 배신했고 많이 거짓말했어.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어서 이제 현성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아 라고 해요. 현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제대로 뭔가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진나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요. 그리고 다음 날 진나영과 현성이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서 만나는 장면이 보여요. 진나영이 죄책감을 느끼고 행동이 변한 모습을 보며 현성은 진나영에게서 아이를 빼앗지 않기로 결심해요. 현성은 자신과 진나영이 아이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로 결정하죠. 신생아가 엄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 잘 알고 있죠. 진나영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현성에게 사과해요. 진나영의 진심을 본 현성은 그녀를 용서하지만 둘 다 이혼을 막으려 하진 않아요. 법원을 나선 후 진나영과 현성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로 떠나죠. 한편 선영은 우창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선영과 우창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고 조아라의 부모가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들은 기쁨의 물결에 휩싸여요. 채우리, 수지, 도용, 둘이는 선영과 우창의 특별한 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바쁘게 계획 중이에요. 그러다가 수지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친구들, 이 아이디어를 이 영상에서 공개하면 전체 에피소드를 보는 재미가 다 사라질 거예요. 수지의 아이디어를 알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전체 에피소드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친구들, 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126회를 보고 진나영에게 공감이 갔나요? 아니면 안 갔나요? 댓글로 답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